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. 내일 저녁에 지연이랑 데이트를 하고 시간이 어때? 나는 괜찮아. 아 맞아.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하나 있다. 응. 뭐 얘기하면은 통하는 거지.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귀담아 들리는 거야. 그 사람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. 이런 데 처음 해봤어. 그래. 어때? 난 좋은 거 같은데? 좋아? 어. 이게 좋아? 난 재밌는데. 아 진짜? 웃고 있잖아. 어? 나 웃고 있잖아. 그리고 내 얘기하고 있고. 나 이런 사람이다. 나 이런 거 좋아한다. 저런 거 좋아한다. 너는 어떻냐. 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.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. 상상도 못했어, 진짜로. 진짜 아, 진짜 좋았겠다. 방금. 완전 감동이지. 내가 싼 거야. 아침부터. 어우 행복해. 어우. 시선이. 와. 반했어 내가 봤을 때 강렬해. 반했어. 반했어. 나 놀이기를 진짜 못하는데. 너한테 하자는 거 다 할게.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. 약간 그런 사람 있었어? 있지. 있는데. 있어? 어. 아, 나는 말 못하겠는데? 말해주면 안 돼. 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. 쑥스럽다. 그래서 오히려 더 반응을 못한 것 같아. 옷 샀다. 이거? 아니. 아, 아프다며. 어? 아니구나. 어디가? 아니, 뭐 안 아픈 것 같아서. 아, 왜? 아픈 것 같아서 와준 거였어. 침대를. 아, 간다며. 다시 왔어. 어딜 가겠어요. 그럼 여기 와서 혹시 진짜 심쿵한 적 있어? 난 예스. 심쿵 한 명. 와. 한 명. 생각을 해봤는데 한 명인 것 같아. 생각을 했는데 한 명이다. 김강렬이 참 타이밍 잘 맞아. 깨운다. 뭘 놓고 가는구나. 쪽지, 쪽지를 놨어. 쪽지를 놨어? 응.